커피 시장을 보면 네. 스페셜티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이제 테라로사 이런 네. 기업들이 굉장히 인지도도 높아지고 스타벅스 포지션이 좀 애매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카페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이제 분야가 있더라고요. 아, 네네. 이제 스타벅스와 이디야 우리에게 정말 이게 친숙한 건데 일단 스타벅스와 이디야 뭐 다 알지만 일단 어떤 좀 비즈니스적으로 차이가 네. 있는 건가요? 전사 측면에서 가장 다른 점은 이제 네. 스타벅스는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네. 이디야는 가맹점으로 운영한다고 네.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1조가 있어도 제 네. 마음대로 이제 뭐 전 낙성대역에서 자취한 네. 낙성대역 네. 바로 앞에 스타벅스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직영점의 특징이고 반면에 이제 이디야는 제가 돈만 있으면 이제 2, 3억을 모아서 이디야를 점포를 내겠다고 하면 쉽게 점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네. 이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오는 차이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미시적인 단에서 점포를 좀 더 촘촘히 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신규 점포를 출점하려면 동종 브랜드는 이제 500m 내에 출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디야의 경우에도 보면 이제 500m 간격으로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네.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당장 서울대 입구역에 뭐 4번 출구, 뭐 7번 출구 이런 걸 보면 네. 정말 30m 되는 도로 끼고 양옆에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예.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직영점은 그런 출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매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굉장히 많이 내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네. 강남이나 서초구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의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출 인식 방식인데 네. 스타벅스는 직영점이다 보니까 모든 전사에서 전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이 다 본사 매출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코리아라고 했을 때 네.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출은 물류 마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스타벅스에서 최종적으로 판매되는 소비자의 지불액의 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인식이 되고 반면에 이제 이디야의 경우에는 가맹점 매출이 그대로 본사에 인식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정말 순수하게 본사가 벌어들이는 금액 예를 들어서 가맹점에 보내는 물류 마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가맹점이 벌어들이는 매출의 몇 특정 퍼센트 네. 그런 로열티 수익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매출로 잡혀서 스타벅스보다 점포 수는 더 많은데 이제 매출은 훨씬 적게 나옵니다. 그게 비단 뭐 스타벅스가 프리미엄이라서 효율성 측면에서 ASP가 높아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회계상의 이슈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제품 매출액이 비중이 70%, 네. 이디야는 상품 매출액 70%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죠, 그게. 네. 그 스타벅스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하고 가맹사업을 선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네. 말씀하신 촘촘하게 더 지원도 많이 될 수 네. 있고. 그게 꼭 시장 점유율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스타벅스가 이제 직영점 운영을 좀 고집하는데 네.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창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를 하면 창업주 입장에서 돈이 되니까 네. 최대한 공격적으로 기회를 열어주겠죠. 그쵸. 왜냐하면 단기간에 뭐 브랜드에 문제가 생겨도 일단 창업하는데 일단 로열티를 일시불로 받고 네. 공급 마진도 얻을 수 있고 그쵸. 그리고 로열티도 얻으니까 사실 원가율이 0인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새로 프랜차이즈를 내는 거. 근데 이제 반면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가 뭐 해외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스타벅스의 이슈가 터졌을 때 그게 글로벌 이슈로 터질 위험이 있고 네. 근데 이제 가맹점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마이크로 매니지를 못하기 때문에 스타벅스처럼 브랜드를 굉장히 중시하고 감성을 사는 소비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가맹점을 해서 굳이 확장성을 가지지만 위험을 부담하기보다는 확실한 매니지를 하면서 기존의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게 하는 데 주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원래 스타벅스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신세계랑 스타벅스랑 같이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세계 측에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의 그 네.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네. 다 100%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향후 이게 좀 스타벅스 코리아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그에 앞서서 어떻게 이 딜이 벌어졌는지를 보면 네. 우선 판매자 입장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스타벅스가 이제 들어올 때 굉장히 적은 일종의 JV처럼 이제 합작법인처럼 네. 이제 했는데
그거 대비해서 이제 일종의 투자 회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직영점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느낌보다는 네. 투자를 하겠다는 그게 좀 더 강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현금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매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현금 확보 측면 이외에서도 앞으로도 그 매각 딜의 이제 조건 같은 거를 보면 네.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에서도 5%씩을 로열티로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이 수취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분 매각을 하더라도 뭐 배당은 끊기겠지만 로열티가 네. 끊기진 않으니까 그런 조건들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신세계 입장에서는 네. 이제 이마트가 최대 주주가 되면 네. 아무래도 이마트는 유통사고 스타벅스도 그쵸. F&B 쪽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일관화된 밸류체인의 수직계열화를 이룬다는 측면에서였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마트가 아무래도 상장기업이다 보니까 스타벅스처럼 굉장히 매력적인 PER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지닌 기업을 종속회사로 이제 완전히 두는 게 네. 완전 종속 자회사로 두는 게 이제 재무제표 상에서도 이쁘게 찍히고 그리고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때도 굉장히 유효한 것 같아서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스타벅스는 그 어쨌든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센 거잖아요. 네. 지금의 지위가 계속 공고하게 갈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분명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커피 시장을 보면 네. 스페셜티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뭐 리브레나 이제 테라로사 이런 네. 기업들이 굉장히 인지도도 높아지고 정말 뭐 이비타 성장률도 말도 안 되게 높은데 그런 기업들로 이제 수요가 쏠리게 되면 스타벅스 포지션이 좀 애매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의류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요즘 트렌드는 그 양극화잖아요. 정말 저가거나 네, 아니면 정말 고가거나 이런데 네. 스타벅스 포지션이 그런 부분에서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령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영업이익률 50%를 찍었는데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도 점포수가 정말 그쵸.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네.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단적으로 수요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스타벅스가 이제 원체 잘하는 브랜딩이나 뭐 그런 네. 상품 쪽의 MDD를 좀 더 강화를 하는 게 그런 커피 본연에서의 경쟁력을 잃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해지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식 전반에 대한 산업 분야를 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추고 계신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면서 아, 나도 저 정도는 좀 알면서 이제 주식 투자 하고 싶다라든지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할 것 같은데 네네. 좀 산업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네. 다트를 보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업을 공부하겠다라고 네. 하면 이제 SK 하이닉스나 네. 이제 삼성전자 이제 공시 보고서 들어가서 그 보통 사업 보고서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라틴어 이 네. 숫자 이에 사업의 내용이라는 네. 섹터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쭉 읽으면 전체 랜드스케이프 보이고 이제 가장 베스트는 이제 주석이 보이는데 네네. 그 주석에 들어가 보면 그 매출이 정확히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디램 얼마 팔았다가 아니라 그 네. 디램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까지 다 이제 밸류체인을 읽으려면 주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 아무래도 회계적인 지식이 좀 그쵸?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이제 회계사 강의를 이제 무조건 들어라 이런 건 아니지만 뭐 패스트 캠퍼스나 아니면 뭐 나무경영 아카데미 뭐 이런 회계사 네. 사이트가 있는데 네. 회계 원리 정도는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꼭 유료 계정이 없으시더라도 이제 시중에 그냥 구글링해서 나오는 리포트들이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런 거를 한 5페이지, 6페이지 되는 짧은 거 말고 막 20페이지, 막 네. 70페이지, 100페이지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무료 발간하는 거를 잘 구글링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어를 이니시에이션 리포트나 아니면 뭐 산업 분석 이런 키워드를 붙여서 넣으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뉴스런을 하는 건데 뉴스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모든 것들을 추천드린다기보다는 네. 저는 더벨 그리고 인베스트조선, 네. 마켓인사이트, 동아 비즈니스 리뷰 이 정도 네 개 정도를 크게 보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모든 컨텐츠를 다 온전히 이해하고 쓰는
기자들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시로 네. 2020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더벨 기사 중에서 네. 이제 SOIL이 이제 다른 곳들과 다르게 재고 평가 방법을 선입 선출법을 쓰는데 이제 아람코를 따라서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재고 손실 평가가 더 안 좋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회계상으로 보면 사실 선입 선출법을 쓰면 네. 같은 영향을 받았을 때 재고 평가 손실이 더 적게 나와야 되거든요. 오히려 재고 평가 손실 대응에 유리한 방법인데 네. 이제 회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네. 손실이 더 크게 나왔다 이런 분석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더벨이라고 하면 공신력 높은 네. 곳인데 그런 데서조차 이런 오보가 있을 정도로 잘못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시고 시계열 순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의 컨텐츠들을 흡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잠깐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고 산업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쌓였잖아요. 이제 이제 그 산업 분야에 보는 틀이 생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좀 주식을 바라본 시점이 좀 달라지던가요? 어떤가요? 좀 더 거시 이슈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좀 더 금리나 이제 뭐 네. 채권 금리 뭐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거 이외 단에서는 이전에는 단순히 특정 산업 내 독점 기업이고 선도 기업이고 그 자체적인 경쟁성이 타사 대비해서 우수한 기업을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를 했다면 네네. 지금은 그거는 이제 당연히 선행돼야 되는 조건들이고 거기에 더해서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해야 네. 장기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이익에 올라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네, 그렇게 거시적인 뷰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하나는 오늘 이 인터뷰의 주제 의식이기도 한 산업 분석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네. 개별 종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그 개별 종목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모멘텀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개별 기업만 보실 것이 아니라 이제 산업의 특성도 함께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회계 공부의 중요성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상한가를 찍은 이제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 재무제표를 모르셨어도 이제 충분히 수익을 거두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 네네. 재밌네 하고 이제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뭐 펩시라든지 아니면 코카콜라 이런 이런 장기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얼마고 뭐 매출 채권이 매출과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수치를 어느 정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아까 추천드린 플랫폼들을 통해서 회계원리 정도의 지식은 갖출 것을 추천드립니다.